내가 누구지? 안녕하세요. 시집오는 고양이입니다. 저희가 숙제를 받았어요. 오늘 저희의 숙제는 바로 이 고양이 오래예요. 저는 운 좋게도 11묘랑 12년째 같이 무사히 지내고 있지만 고양이의 변화를 제때 인지하지 못해서 너무 늦게 병원에 간 지인들은 입원한 지 2-3일 만에 아이를 고양이별로 떠나보내야 했었다는 이야기에 같이 마음 아파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병원 한번 가기가 이렇게 난리인데 해봐. 정규야, 잘 생각해봐.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자, 안달이야, 손 놓아. 됐다. 아. 애사. 애, 우리 울거든. 조금 걱정될 때마다 이 난리를 계속할 수는 없는 일 아닐까요? 자기가 아픈 걸 잘 표현하지 않는 아이들을 빨리 그런 변화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오던 차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 요 제품이 그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 고양이 모래는 실리카겔로 된 흡수형 모래로 고양이가 쉬를 하면 모래 색깔이 변한대요. 소변 검사지랑 고양이 모래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그 이 모래에다 쉬를 하면 고양이 건강에 따라서 모래 색깔이 변하는데 그의 빨간색이나 파란색은 위험하다는 뜻이래요. 수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짠! 이용 화장실을 준비했습니다. 되게 소금 같고 투명한 무슨 투명한 모래, 고춧가루 섞인 순대 소금. 그리고 애들 발바닥에도 그닥 큰 자극은 없을 것 같아요. 침침 들어왔어. 어떡해. 침침 놀러왔어. 침침아, 이게 좀 깨끗하긴 하지만 이건 화장실. 어떡하지? 엄청 좋아해. 침침아, 이러면 안 돼. 너 온몸에 고춧가루입니다. 자, 우리 롤랜드는 더러운 화장실을 절대 쓰지 않는 아이거든요. 시원하게. 인가할 걸까? 자, 노란색. 어제 설치하고 하룻밤이 지났는데 아이들이 많이 사용을 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여기 이제 화장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저희가 화장실이 사실 집안에 13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사용은 엄청 잘하는 것 같고 색깔이 모두 정상적인 노란색입니다. 어휴, 다행이네요. 장비야, 너도 했니? 응? 두 번째 설치한 곳, 그리고 여러 차례 아이들이 사용을 한 것 같고요. 노란색. 자, 보이시죠? 노란색. 자, 여기도 사용을 한 것 같고요. 뭐, 냄새는 전혀 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틀 동안 이 닭도모래를 사용해 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닭도모래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들은 늘 쉬를 하고 집사는 그거를 언제나 보게 되는데 단순히 그것만으로도 아이들 병원을 가야 하는지 아닌지 이걸 알려주는 게 아마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아이들이 두 개 나란히 났거든요. 벤토랑 닭도모래. 그런데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써줬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기호성이 좋은 모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엄청 가볍습니다. 사실 저 같은 가집사들은 그 모래 옮기고 굽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무거워서 힘든데 얘를 사용하면은 그런 걱정을 덜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실을 치우지 않으니까
화장실 치우는 일이 많이 줄겠죠? 저는 열어야 되기 때문에 네버엔딩 치워야 되는데 실제로 얘는 큰 볼일 본 것만 치우면 되니까 일단 치우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고요. 자, 혹시 내 고양이가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아픈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늘 되시는 분들은 닥터머리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식초와 생수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생수, 두번째 식초. 이렇게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쉴 성분에 따라서도 색깔이 달라지겠죠?